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야 돼요. 통책이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그 오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건 맞지만 정부 출범 이래로 뭐 어떤 당직이라든지 뭐 정부 강요라든지 이런 자리는 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단지 자기가 선거에서의 역할을 한 것뿐이다. 그리고 당도 객관적으로 운영하겠고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본인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다. 이런 뭐 자신감도 필요하겠습니다. 그것이 아마 많은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? 계엄령이 고도의 통칭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. 저는 사실 납득할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저는 그것 자체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듯한 발언도 대통령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알게 되겠죠. 한동훈 대표가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찬성표 던지신 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건 말씀이시죠? 그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의 뜻에 따를 겁니다. 혹시 더 동참하겠다는 의원들 계신가요? 지금 뉴스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. 그렇게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사람들마다 다 이유는 조금씩은 다르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지역마다 또 느끼는 그런 편차들이 있습니다. 수도권과 그리고 또 영남권의 편차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의원들 각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어요? 예, 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